안녕하세요. 현대백화점 팔로우분들, 팔로우하고 싶은 스타일 아카이브 샵 트리플 F의 모더레이터 문보금입니다. 샵 트리플 F는요, 현대백화점의 날카로운 이 안목으로 선정된 다양한 브랜드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가장 최신 트렌드의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. 네, 피드에 기록하고 싶고 팔로우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패션 포 팔로우를 통해서 많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대백화점 샵 트리플 F 오늘의 팔로우 생로랑입니다.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활용하실 수 있는 생로랑의 2021년도 여름 시즌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. 첫 번째 상품은 르 쌍꺼 세트 호보백입니다. 이름만 들어보셔도 좀 어려우시죠? 불어로 르 쌍꺼 세트는요, 5시부터 7시 사이라는 얘긴데요. 파리에서의 해피아워 시간대라고 해요. 이 호보백 같은 경우는 다양한 스타일에도 어울릴 수 있는 스테디셀러로 포멀룩, 캐주얼룩에도 정말 많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호보백의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시즌 생로랑 호보백은요, 70-8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이 라운드 쉐입과 그리고 끈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하우스 카산드라 로고로 만들어진 메탈 훅 클로저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제가 매볼게요. 굉장히 어깨에 착 감싸는 이 느낌이 진짜 너무 좋고요. 이 스무스 카프 레더 자체가 저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곡선과 함께 유연하게 주는 이 느낌이 정말, 아, 세련된 가죽을 내가 메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, 저는 이 호보백으로 주목받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. 어느 것일까? 짜자잔! 바로 세이드 퀼팅 클러치입니다. 보시면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? 뭔가 딱 나 새로운 거. 맞습니다. 바로 신상 클러치백인데요. 편지봉투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하죠. 엔벨로프 디자인으로 이런 앞면과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로랑의 로고가 조그만하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세련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, 이 퀼팅백이 주는 이 패딩 처리감이라고 할까요? 볼륨감을 줘서 소재가 주는 다른 세련감이 저는 이 부분이 돋보여서 참 예뻤던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갖고 싶지 않으세요? 갖고 싶으시면 현대백화점 생로랑 매장으로 오시면 됩니다. 좀 남다른 백인 것 같은데요, 이거 같은 경우는. 자, 바로 이번 상품은요, 눅스 더플백입니다. 눅스 더플백 같은 경우는 기존 더플백에서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, 재탄생된 고급스러운 가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나일론에서 램스킨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. 그리고 이 다양한 수납 공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실용성을 더했고, 생로랑 로고를 보시면 은가구로 처리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들고 다니시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조금은 멋스럽게 그리고 경쾌하게 한번 실용성이 있는 이 눅스 더플백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발로 한번 가볼까요? 아, 보기만 해도 진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. 바로 생로랑의 블레이드 슬링백 펌프스입니다. 정말 섹시하다. 저는 이 느낌이 왜 어디에서 나올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오픈토, 이 앞코 부분에서 저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고요. 조금 더 뉴트럴한 느낌도 느껴지면서도 세련된 감성이 느껴지고 약간 관능적이고 섹시한 미가 보이시지 않나요? 이걸 신고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? 패션의 완성은 바로 신발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이드 슬링백 펌프스로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더 현대 서울에 생로랑이 오픈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다른 아이템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타일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오늘 보여드린 생로랑의 아이템들은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, 압구정 본점, 무역센터점, 판교점 생로랑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